호에요 호에! 안녕하세요. 일본 퀴즈쇼 역사로 알아보는 재원쌤입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보훈 퀴즈 시작합니다. 이번 문제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한매일신보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의 불합리함을 폭로했고요. 민영환 선생이 좌결한 뒤 우리나라 최초의 의견 광고를 실어 사람들이 민영환의 집으로 몰려가 대성통곡하게 만든 신문입니다. 해금일사 사건, 국채보상운동 등 주요 사건을 보도하며 이토 히로부미로 하여금 내 말 100마디보다 신문의 한마디가 한국인들을 더 격동시킨다고 토로하게 만들게 됐죠. 그 중심에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베델은 일본의 동맹국 영국인임을 내세우며 대한매의 신보를 만들었는데요. 정작 신문사 앞에는 일본이 출입금지를 내걸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를 신문에 담았다고 합니다. 대한매일 신보의 사장 어니스트 베델은 영국인, 더불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 잊지 말자고요.